이렇게 여러 사람 고생시킨 암살 작전. 그 배후엔 한 남자가 있었으니. 난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암살이 나온 최고의 시크릿 캐릭터 약산 김원봉 역의 조승우. 등장부터 멋지게 운하해서 배를 타고 나타났죠. 아주 오랜만에 한 8년? 8년 만에 감독님이랑 작업하는데. 당신 누구야? 나 김원봉이. 깜짝 출연으로 우리에겐 좀 낯선 독립운동가 김원봉을 연기했는데요. 그나마 김원봉이라는 그 인물을 설명하는 영화는 아마 이 영화밖에 없다고 들었거든요. 영화 초반 우린 그를 통해 임시정부의 모습을 안내받았죠. 실제 운하가 있는 상해 대형 세트장에서 촬영했습니다. 김원봉은 김구와 만나 작전을 계획하고 주요 인물들까지 한자리에 불러모으죠. 감독님의 모든 영화를 보면 감독님은 이렇게 어떤 한 캐릭터들이 집합하는 게 꼭 나와요. 감독님이 왜 이렇게 많이 테이크를 가? 감독님이 왜 이렇게 이거 그렇게 그냥 힘 빼고 슬쩍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전부 다 힘줘서 하나하나 찍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솔직한 대답을 하셨어요. 이 영화만큼은 정말 잘 찍고 싶어. 그래서 욕심을 내고 있는 거야. 숨도 안 쉬어. 난 숨도 안 쉬고 이 얘기해. 그래도 숨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우 숨도 못 쉬게 하시더라고. 대사람이 숨을 쉬는 특별한 어떤 기술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지금 그놈을 잡아 죽이지 못한다면 그 늙은 놈들이 납품한 비행기에 우리 머리 꼭대기에서 우리한테 톱을 손을 숨 딸려.